저도 새로도 먹었습니다. 김재원입니다. 방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 여러분들 이거 뭔지 맞춰보세요. 이거 칭칭칭칭 삼태천 일어나라 죽은이여 그림자 교환수 엥 이거 뭔지 아시는 분도 있습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나루토 아니야 다시 한번 칭칭 칭칭칭칭 일어나라 그림자 교환수 상태청 아이템청 스테이터스 내가 성장하는 헌터라면 얼만큼 성장할 것 같냐? 너의 그림자는 너무 깊대. 너는 그만큼 성장할 것이다. 아 그래 아네 아는 사람 있네. 바로 이게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웹툰. 이제 정말 유명한 웹툰이죠. 미친 새끼. 아 십덕이 아니라 나 혼자 레벨업이라고 이제 카카오 페이지 광고 아닙니다. 광고 주시면 언제든지 달게 받을게요. 언제나 카카오 사랑해요.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정말 유명한 인생 첫 후원입니다. 생애 첫 후원인데 제가 이러고 있었네요. 쇼! 아무튼 제가 정말 유명한 한국에서 이제 제작한 웹툰이 있는데 이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국뽕 오지게 오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제가 혹시나 해서 진짜 구글 플레이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웬걸? 있네? 저 여기 보시면은 Shadow Lord Solo Leveling.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개발자 들어가 보면은 이 뭔가 카카오랑 다음이랑 공식적인 협업을 맺고 IP를 가져온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이름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웹툰을 보신 분들은 어? 어? 느낌이 약간 이 투블럭한 머리 그리고 이 검 그리고 넘어가면 어머나 이거는 이제 나 혼자 레벨업 주인공이 악마의 사인 갔을 때 그 이것도 초반에 나오는 성문 지키는 개 여기 캐러베스 머리 3개 약간 느낌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일단 해봐야지 알지.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일단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까지 움직여라. 되게 뭔가 큰데 뭔가 간단하게 만든 느낌? 얘네 약간 그림자 병사들 느낌 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횡스크롤 게임인 것 같거든요. 야 이제 사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IP를 뺏을 줄이야. 뺏은 것도 아니죠. 베꼈을 줄이야. 아니, 이런 게임 저작권 생태계를 안타까워 해야 되는 거냐. 심지어 못 만들진 않았어. 막 진짜 개 허접 게임처럼 못 만들지 않았어. 나름 열심히 만든 티가 나. 막 나름 콤보 같은 것도 있어. 쌉 발컬은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재밌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레벨업 했어. 스태미나 야 스태미나 국룰이지. 공격력 올랐고 방어력 올랐고 체력 올랐고 크리티컬 확률이랑 크리티컬 데미지는 어느정도 뭐 변화가 없네요 이거는. 그리고 넥스트 누르면은 걱정되는 게 과연 광고가 뜨냐 안 뜨냐. 기획자가 모든 유저분께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접속만 해도 무료로 주는 이 야 이거 내가 했던 게임이잖아 기적의 검. 야 이거 내가 했던 거잖아. 히어로 얘가 약간 성진호 같은 느낌이고 뭐 레벨업도 있네. 얘는 뭐 새로운 캐릭터인 것 같고 인벤토리 뭔가 되게 느낌이 납니다. 약간 이 캐릭터 느낌이나 무기 느낌이나 많이 본 느낌이 나는데 샵 다이아몬드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재화를 팔고 있는 거는 팬게임이 아니다. 팬게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임이 아니라 진짜 팬심으로 만든 게임인데 근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비슷한 게임은 아니네요. 그냥 나 혼자 레벨업 IP를 조금 가져온 그냥 횡스크롤 2D 게임 같아 양상형. 근데 약간 계속 비슷비슷해가지고 되게 게임이 간단하긴 해요. 얘 보스인가? 그냥 계약한데? 봐봐 넘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스킬도 있네. 스킬도 야! 이게 뭐하는 이샤! 잘못했어요!
그럴게! 지금 잔뜩 독이 올라있구나? 병신 같은 새끼. 좀 게임이... 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 혼자 레벨업이 캐릭터 주인공이 먼치킨이잖아. 그래서 나도 먼치킨인가 보다. 야, 이거는 메이커 패스보다 더 인성질이 간단한데? 뭐야 이거는? 뭐야 떠있어. 어 뭐야 나 떠있는데? 왜요? 성진호가 비행 능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내가 알기로는 얘 주인공이... 이야 이런 자세까지 비행을 할 줄은 몰랐네. 이야 안 움직이는데 나? 이야 나 안 움직이는데? 이야 여기 근처에 마법계 헌터가 있나 보군. 나 김재훈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거 혹시 나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도 레벨업을 하고 있는 건가? 젠장. 상태창! 자, 상태창 간 다음에 돌아갑시다. 인벤토리! 이렇게 외쳐줘야지 국룰입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챕터로 들어간다. 다시 한번 해본다. 어, 나 계속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기분이야. 어, 얘 뭐야 보스야? 오, 뭔가 세 보여 얘. 오, 얘 뭔가 세 보이는데? 오, 나 데미지 훅훅 따라. 오, 얘도 좀 세다. 오, 야, 얘 좀 세. 어라라이? 너무 간단한데? 야 원래 원작에서도 인성질은 하지 않는데 게임에서는 인성질도 허용해주네. 이러니까 최강자지. 졸라센 졸라맨. 졸라센 졸라맨이네. 좀 멋있고 졸라센 졸라맨이네. 평타에 시시기가 있나봐. 인벤토리. 어? 포이즌 나이프? 야 성진호가 초반인가? 썼던 검 아니냐? 카사카의 독리. 어 이런거 이런거 어 우연히 성진호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독의 검이 나왔다는건 정말 놀랍네요. 뭐 길드도 있는데 코밍순 게이트. 오 게이트? 어 뭐지? 게이트 던전? 뭐야 얘는 베인 있는데 베인? 야 여기 베인 있어. 어, 익숙한 친구가 있네. 어 변신했다. 뭐야 카이사냐? 어 구른다. 얘가 성진우보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세진 않다 얘가. 성진우가 낫다 야. 그치 성진우가 세긴 하다 확실히. 야,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내가 원래 이런 류 게임을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어 메이플은 그래도 막 퀘스트도 있고 막 그런 메이플은 잘만 들었었어. 애들 AI 수준은 좀 이상하고. 봐봐 가만히 있으면 피해진다니까? C급 헌터 아니냐 쟤는 그러면은? 계약한데? 가만히 있으면 피해져. 야, 설마 보스였어? 아니 보스는 아니게 보스였네? 어, 또 똑같은 애들이야? 뭔가 다른 헌터도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야, 개 나왔다 개. 풍순이 나왔다 풍순이 친구. 이것도 깨는 법 정말 쉽습니다. 자 마법 일단 스킬 한번 써주신 다음에 톡톡톡톡 아직도 레벨 1에서 머물고 있어? 나를 따라와. 그렇다면 너도 레벨이 2 고수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레벨 1에서 만족할 거야? 어 자기가 먹어요? 마무리! 촤!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쉬운 게 댓글이나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얘네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전 체험판이에요. 그래서 댓글을 달 수가 없어. 리뷰도 없고. 아무튼 짝퉁이라기보다는 표절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업! 일어나라. 이거 약간 명대사지. 일어나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그것도 웹툰 IP를 표절해서 만든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게임 속 내용은 사실 좀 달라요. 뭔가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그 애니로 봤을 때 아니 웹툰을 봤을 때 게임은 뭔가 헌터들 간의 대립 그리고 강해지고 막 모험 떠나고 수집하고 뭐 그리고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2D 횡스크롤 노가다 게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저작권을 지키는 아름다운 우리 김지원의 시청자분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